안녕하십니까 팬 여러분, 히어로즈 전력 분석원 정상봉입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산뜻한 데서 좀 촬영을 진행하게 됐는데 홍보팀께서 좋은 배경에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분위기를 좀 바꿔본 이유는 영상 끝날 때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내에서 지금 부상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선수들이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키 선수, 안우진 선수, 박준태 선수, 최영태 선수, 이승우 선수까지 당초 발표됐던 것보다는 더 팀에 빨리 합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손등에 사고를 맞으면서 골절상을 입었는데 팀의 기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는 선수입니다. 초등학교 때 유소년 펜스를 치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박병호 선수는 원래 펜스를 넘길 정도로 타고난 힘을 자랑했다고 해요. 빨리 부상 회복해서 박병호 선수마저도 들어와서 완전체로 경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와의 2연전은 사실 전날 KT와의 경기에서 12명의 투수를 소모하면서 조금은 어렵게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다행히 불펜 투수들이 2연전 내내 불펜 데이로 진행을 하면서 자기 역할들을 묵묵히 잘 수행해줘서 2연승을 달려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 5이닝 4실점에 좋은 호투를 보였는데, 윤정현 선수가 사실 저번에 퓨처스 내려가기 전에 분석실에 와가지고 김창현 QC 코치님이랑 저희 분석팀원들이랑 해서 오랜 시간 얘기를 하고 갔어요. 데이터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갔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정현 선수가 디셉션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폼도 특이하고 공도 굉장히 좀 지저분한 선수예요. 올 시즌 새롭게 장착한 투심 패스트볼의 활용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윤정현 선수가 투심을 던질 때 상대 타자들이 이렇게 정타를 많이 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코스 안타가 되고 결과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고, 투심이 맞아나가는 방향이라든지 타구 속도가 많이 억제되는 거를 윤정현 선수한테 심어줬고, 퓨처스 리그 가서 실제 타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 투심을 적극적으로 던져보니까 상대 타자들에게 땅볼도 많이 나오고 좋지 않은 타구들이 많이 나왔다 라는 말과 함께 좀 자신있게 경기를 들어갔던 게 사실이거든요. 롯데와의 경기를 할 때도 홈런 두 방이 있었지만 홈런은 상대 타자들이 굉장히 잘 친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기조를 잃지 않고 투심 패스트볼이랑 변화구를 섞어가면서 상대 타자들을 잘 막아냈고 많은 범타를 유도해낸 것도 사실이거든요. 큰 위기 없이 경기를 5이닝까지 이끌어준 윤정현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타선에서 는 김하성 선수가 이정우 선수, 박병호 선수가 빠진 자리에서 혼자 고군분투를 해줬는데, 3경기 연속 홈런, 수비에 나갔을 때도 DH로 벤치에 있을 때도 화이팅과 후배 선수들, 동료 선수들을 격려해주면서 팀의 중심 타자로서 팀을 좀 이끌어줬던 점이 굉장히 멋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용, 박준태에 이어 세 번째 코인인 이제 변상원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연전 동안 변상원 선수의 적시타라든지 9번에서 출루시켜서 상위 타선에 기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없었으면 롯데와의 2연전은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본인이 퓨처스에서 연습해온 라인드라이브를 많이 보내는 훈련, 그런 것들이 경기에 녹아나오면서 좋은 타구들 많이 내보냈고, 또 수비에서도 군더더기 없는 수비를 보여주면서 최근에 박준태 선수가 빠진 중견수 자리를 굉장히 잘 메우고 있는데, 마인드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고 앞으로도 좋은 선수가 되리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롯데와의 2연전의 승부처는 사실 많은 포인트가 있었지만 2연전 동안 공을 한 개라도 마운드에 올라가서 던져준 투수에게 이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선발 투수들이 아웃된 상황에서 계속된 불펜 데이로 인해서 굉장히 필요했을 텐데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고 내려온 모습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 등판하는 선수들 중에 박승주 선수가 굉장히 팬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첫 경기에서 박승주 선수가 3실점을 하고 경기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른손 타자 몸쪽으로 들어오는 직구에 데이터상으로 굉장히 좋은 구위를 보였거든요. 타겟이 조금 스트라이크 존 안쪽으로만 들어온다면 박승주 선수가 상대 타자들을 상대하는데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경험과 그런 게 쌓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 스트라이크 존 왼쪽으로 좀 빠져나가져 있는데, 이것만 잘 잡으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슬라이더도 자이로 스핀에 이어서 내려가는 슬라이더라서 상대 타자들로 하여금 좀 헷갈리게 하는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경기에 나와서 경험과 결과를 쌓는다면 오른손 김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과의 1차전은 한현희 선수, 주유성 선수가 좋은 배터리 호흡으로 7이닝 1실점을 만들어줬고, 또 한현희 선수가 부진할 때 주유성 선수가 포수로 들어와서 한현희 선수를 살려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1회에 한현희 선수가 좀 제구 흔들릴 때 특유의 볼배합을 통해서 제구를 잡아줬고, 그런 모습이 주유성 선수가 앞으로 주전 포수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주 좋은 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8회까지 4대1의 리드를 잡고 이영준 선수, 조상우 선수가 8회로 등판을 했는데 두 선수 다 이날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100경기 오는 동안 이영준 선수, 조상우 선수 필승조로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줬고, 이 두 선수는 이날 한 경기만 부진한 거니까 너그럽게 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소를 바꾸고 이렇게 좀 산뜻하게 출발한 그 이유는 오늘이 사실 순한맛 마지막 촬영일인데 이 순한맛을 처음에 촬영을 하면서 팬분들에게 히어로즈 야구를 좀 더 가까이 어려운 야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고자 이 순한맛을 촬영을 했는데 화요일을 기점으로 100경기가 넘어가는데 손익 싸움도 치열하고 또 포스트 시즌도 준비해야 됨이 사실이거든요. 제 본분에 좀 더 충실하고자 좀 돌아가 볼까 합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또 다른 컨텐츠도 많이 기획을 하고 있고 또 전력분석팀에서 언제든지 촬영에 임해서 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 시즌이 끝나면 저희가 훨씬 더 높은 곳에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구단 관계자분들과 모든 직원들이 다 노력하고 있고 감독님 이하 선수단들 다 우승을 하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순한 맛을 보면서 다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셨거나 좀 그랬던 부분이 있으면 죄송한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고 한 번이라도 제 영상을 조회해 주신 분들과 순한 맛을 촬영하기 위해서 도와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